본부장입니다. 황속성 17단계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리티 제로를 믿습니다. 나머지 파이터들은 면역이 있는 파이터로 해서 시간을 끌면서 프리티 제로로 딜을 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토끼짱 힘을 내주길. 자, 좋습니다. 자, 폭기 좋습니다. 옥스 참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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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선수 교체. 자, 불능세. 자. 자, 면역 있죠? 자, 결판을 내자고. 좋습니다. 자, 기 좀 채워야죠. 자, 선수 교체. 좋습니다. 보스전입니다. 자, 등장신은 다 봐줘야 되죠. 국룰입니다. 자, 옥새 참진 좋습니다. 자, 기폭. 좋습니다. 자, 프리티 제로로 딜을 넣어야 됩니다. 자, 선수 교체. 자, 면제. 좋습니다. 자, 기폭하고요. 자, 쿨타임 걸어줘야죠. 결판을 내자고. 좋습니다. 자, 1번 스킬로 면역. 다시 면역을 만들고. 좋습니다. 자, 괜찮죠? 자, 울렁거리니까지 완벽하게 넣고요. 자, 하우마로로 교체. 자, 기폭하고요. 자, 하우마로 연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을 멈추고 프리티 제로로 딜을 넣으면 되겠죠. 자, 선수 교체. 자, 좋습니다. 옥새 참진. 자, 또 선수 교체를 해야 되겠죠. 자, 좋습니다. 결판을 내자고. 자, 풀타임을 버는 겁니다. 어차피 뭐 딜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해서 조금씩 딜을 놓고 풀타임을 벌고 이 패턴을 반복하면 되겠죠. 좋습니다. 하우마로 연무까지 들어가겠죠. 자, 1번, 2번, 3번. 자, 동신참. 자, 시간 다 끌었고. 자, 좋습니다. 옥새 참진. 좋습니다. 자, 기폭하고. 자, 쓸 수 있는 거 다 써야죠. 자, 쓸 수 있는 거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막스 초필. 자, 좋네요. 자, 이렇게 해서 클리어했습니다. 다음 스테이지 영상으로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부장입니다. 속성의 전당 18단계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터들 각성 레벨업을 좀 어느 정도 한 상태라서 오늘 클리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선고자이기 때문에 감안하고 봐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은 당연히 저보다 더 낮은 스펙으로 클리어 가능하시겠죠. 자, 시작해보죠. 자, 선고자의 쇼타임. 자, 쓸 수 있는 거 다 쓰면 되죠. 자, 면역이 있는 파이터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이유는 보스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죠. 자, 면역이 있을 동안 딜을 넣고 또 선수 교체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이고, 몰랐네요. 자, 옥새 참진. 자, 시간을 많이 때워야 되는데.
자, 선수 교체. 자, 등장신은 봐줘야 됩니다. 국룰입니다. 여러분들도 등장신은 다 봐주셨으면 합니다. 변신할 때 공격하면 안 되죠. 자, 그런 셉셉이를 쓰면 안 됩니다. 자, 좋습니다. End of War. 아, 멋지네요. 자, 쓰고요. 선수 교체. 어디 갔니? 자, 면역이 써졌죠. 강남열정 써서. 자, 한 번만 하고 선수 교체. 좋습니다. 자, 기폭하고요. 자, 결판을 내자고. 어차피 뭐 딜은 안 들어가지만 시간 때우기 용이죠. 자, 1번, 2번, 자, 3번. 자, 선수 교체. 자, 그 다음에 End of World. 이 패턴 반복하면 되죠. 자, 장기전이 될 듯 합니다. 자, 피다는 골을 보아하니 장기전이 될 것 같죠. 니하는 플레이보이. 예, 그렇죠. 자, 맥스 초피의 백남열정. 자, 선수 교체. 자, 그 다음에 맥스 초피. 자, 요거 반복이죠. 자, 엔드 오브 월드. 자, 아이언맨이죠. 자, 이거 저작권 안 걸리나 모릅니다. 에. 자, 아이언맨을 볼 수 있어서 참 좋기는 한데 저작권에 문제가 있을 듯 한데요. 자, 좋습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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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야, 이 죽었네요. 뭐 그래도 아직 포기할 필요가 없죠. 역시 선고자. 자, End of World. 자, 한번 쓰고 선수 교체. 자, 맥스 초필. 자, 이렇게 해서 클리어 했습니다. 다음 스테이지 영상으로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간부장입니다. 속성의 전당 19단계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고자이기 때문에 감안하고 봐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은 당연히 저보다 더 낮은 스펙으로 클리어 가능하십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믿어야 될 건 프리티 제로밖에 없죠. 자, 옥새 참진. 자, 왜 옥새 참진을 했을까요? 자, 역시 선고자기 때문에 자, 상황 판단이 안 되죠. 자, 좋습니다. 쓸 수 있는 거 다 쓰고요. 자, 선수 교체를 했습니다. 자, 긴토끼는 뭐 답이 없어서 우리 네임리스로 바꿨습니다. 근데 네임리스가 좀 문제가 면역이 없죠. 조심해서 자, 운이 따르길 바라면서 게임을 진행을 해봐야 될 듯 합니다. 자, 그러면 불나방처럼 달려들어야 되겠죠. 자, 선수 교체. 자, 맥스 초피 백남열정까지. 자, 선수 교체. 자, 엔드 오브 월드. 풀타임을 벌어야죠. 자, 기폭하고요. 좋습니다. 자, 오, 야, 불나방처럼 달려들어야죠.
자, 기폭하고요. 자, 맥남열정 좋습니다. 아직까진 괜찮습니다. 근데 네임리스가 불안하네요. 니하는 플레이보이 불안하네요. 자, 엔드 오브 월드. 자,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선수 교체. 자, 백남열전까지. 자, 미드권 프리티 제로밖에 없습니다. 프리티 제로 딜이 뭐 넣는 것 뭐 반 이상이겠죠. 아, 이거 왜 했을까요? 역시 선고자. 다행입니다. 어쨌든 쫄았죠. 방금 잘못 맞으면 저세상이죠. 자, 쓸 수 있는 거 다 써야죠. 자, 백남열정. 오, 형님. 자, 엔드 오브 월드. 자, 딜이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아주 그냥 코딱지만큼 들어가네요. 나와라 네임리스. 자, 쓸 수 있는 거 다 쓰고요. 맥남열정. 자, 요거면 끝나겠죠. 믿습니다. 자, 다음 스테이지 영상으로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